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무선 연결하기 블루투스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블루투스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들 블루투스란 용어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이미 우리는 주위에서 블루투스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블루투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아두이노에서 블루투스를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블루투스의 핵심은 바로 스마트폰하고 아두이노를 연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무선 매개체라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폰에서 블루투스를 어떻게 연결해서 쓸 수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블루투스는 기본적으로 그 IEEE 802.15.3의 그 표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지난 시간에 이더넷 그 이어서 유선 그 시스템에 이어서 이제부터는 무선 인터넷에 대한 내용을 공부할 건데요. 이 무선 인터넷 내용은 앞으로 우리가 블루투스와 그 다음에 와이파이 지그비에 대한 내용들을 쭉 살펴볼 겁니다. 이런 블루투스는 그 와이파이 지그비와 더불어 그 IEEE 802.15. 스펙에 들어가는데요. 이 802.15 스펙을 우리는 더블 판이라고 부르죠. 와일리스 프라이빗 에어리어 네트워크라고 부르는데 이 근거리 무선 네트워크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 블루투스는 근거리 무선 통신 기술 중에 가장 일반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기술입니다. 이 블루투스는 이 bluetooth.com이라는 사이트에 가시면은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블루투스에 대한 응용 분야를 좀 살펴보면은 이 블루투스 응용하는 분야는 상당히 많죠. 대표적인 게 무선 마우스, 무선 키보드, 그 다음에 무선 헤드셋, 무선 스피커, 또 무선 어떤 다양한 장치들이 블루투스를 통해서 쉽게 연결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에서는 기본적으로 블루투스가 탑재되어 있는데요. 이 블루투스를 이용해서 우리는 다양한 장비를 스마트폰하고 연결시킬 수가 있죠.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대부분의 컴퓨터, 대부분의 노트북에도 역시 블루투스 통신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블루투스라고 하는 부분은 이미 아주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아두이노에서 블루투스를 쓰려면 어떤 거가 필요할까요? 이 무선 주파수를 처리할 수 있는 칩이 필요합니다. 이 아두이노에서 블루투스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형태의 그 안테나를, 이게 안테나죠? 안테나를 갖고 있는 블루투스 패키지가 필요한데요. 이 패키지가 무선 마우스나 그 무선 키보드 또는 무선 스피커 같은 데다가 이렇게 내장돼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HC06이라고 하는 거는 가장 범용적이면서 가격이 싼 이런 일반적인 블루투스 모듈이고요. 이 모듈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슬레이브 모드하고 마스터 모드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아두이노에서 쓰는 거는 대부분 슬레이브 모드를 갖고 있는 그 블루투스 칩을 쓰죠. 그 마스터 모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마스터 모드가 들어있는 칩은 바로 보통 우리가 쓰는 이런 스마트폰에 들어가 있는 칩들이 마스터 모드 칩입니다. 그래서 얘가 마스터 모드는 서버 역할을 하고요. 블루투스 칩을 갖고 있는 다양한 애들이 이렇게 접속해서 처리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는 이어폰이 연결되어 있고요. 여기는 블루투스 스피커가 연결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연결하는 게 바로 블루투스 칩입니다. 그래서 HC06이라는 칩을 가지고 우린 수업 시간에 좀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블루투스가 내장되어 있는 아두이노가 나왔습니다. 바로 블루노라고 하는 보드인데요. 지금 여기 보시는 게 바로 블루투스 보드입니다. 그래서 아두이노 네오나루도 칩 기반으로 해서 여기 안에 이 블루투스 안테나가 포함된 게 보이시나요? 여기 블루투스 안테나 모듈이죠. 그래서 아두이노 보드 자체에다가 자주 쓰는 블루투스 칩을 아예 박아버린 거죠. 그래서 이 블루노이드는 기본적으로 보드 자체에 아두이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뒤쪽에서 와이파이 얘기를 할 건데 아두이노에서 또 와이파이도 많이 쓰기 때문에 와이파이 칩을 아예 내장시켜버린 보드가 있죠. 이거랑 똑같은 조합인데 걔는 와이파이 칩을 아두이노에 내장시켜서 아두이노 윤이라고 불립니다. 이 블루노 같은 경우에는 중국 업체가 만든 거고요. 이 보드에 대한 모든 정보를 웹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상당히 저렴한 편에 속하고 있죠. 그 다음에 레드비어 랩에서 만든 BLE 칩이 있는데, 이 블루투스는 버전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블루투스 1.0, 2.0, 3.0. 현재 우리가 많이 쓰는 건 3.0 EDR 칩을 많이 쓰고 있고요. 최근에 블루투스가 주목받고 있는 거는 아이폰에 탑재되어 있는 블루투스 4.0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죠. 이 블루투스 4.0은 BLE라고 불리는데, BLE는 뭐의 약자냐면 블루투스 로 에너지의 약자입니다. 이 블루투스는 기본적으로 무선 통신 시스템 중에 전기를 조금 먹기로 소문이 나 있는 그런 시스템이죠. 근데 BLE 4.0 같은 경우에는 기존 블루투스에 비해서 전기를 더 조금 먹게 됩니다. 전기가 상당히 적고, 그 다음에 BLE 4.1 같은 경우에는 우리 뒤에 공부할 지그비하고 비슷한 프로토콜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도 조금 먹고, 뭐 다양한 네트워크망도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 BLE 같은 경우에 상당히 주목받고 있고요. 애플에서는 BLE를 이용한 그 아이비콘 같은 새로운 형태의 그런 기술들을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BLE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이용해서 처리를 하고요.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거는 전부 다 유선상이었다면, 이번 시간부터 우리는 블루투스와 그 다음에 와이파이, 지그비를 통해서 아두이노를 무선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영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두이노에 블루투스 연결하는 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아두이노에서 블루투스를 할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이 아두이노 보드에 블루투스가 아예 탑재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블루노라고 하는 이런 보드를 사용해서 하는 게 가장 손쉬운 방법이고요. 하지만 이게 블루노가 일반적인 그런 보드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의 프로젝트에서는 이런 아두이노 그 칩을 이용해서 그 블루투스 칩을 이용해서 아두이노하고 연결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아두이노 칩, 그 블루투스 칩에는 보통 다리가 4개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써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에 RX, TX라고 하는 게 나오죠. 이 RX하고 TX는 선이죠. 선의 이름인데요. 이 선을 가지고 두 선을 가지고 통신하는 거를 우리는 시리얼 통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RX, TX하고 그 다음에 그라운드 VCC가 있는데, 요 아두이노 같은 경우에는 요 보드 자체에는 5V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요 보드 위에 올려져 있는 아두이노 모듈 안에서는 3.3V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런 보드 타입, 핀을 꽂을 수 있는 보드 타입을 많이 쓰는데요. 이 보드 타입에서 VCC는 대부분 5V를 연결해 주고요. 그 다음에 RX, TX는 아두이노의 디지털 핀에 연결해서 처리해 주면 됩니다. 이 블루투스는 기본적으로 무선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속도를 표시하는 BAUD라는 숫자를 갖고 있습니다. 이 BAUD는 보트레이트의 약자인데요. 이 무선에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속도를 나타냅니다. 이 보드레이트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표준으로 정해져 있어요. 블루투스 스펙에. 1부터 8까지 정해져 있고요. 속도가 1200bps, 2400bps 해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그 블루투스 그 모듈을 사게 되면 디폴트 값이 9600 정도로 세팅이 되어 있고요. 만약에 고속으로 데이터 전송이 필요하면 이 보드레이트 숫자 8번인 115200을 많이 쓰게 됩니다. 좀 안정적이면서 속도를 빠르게 할 경우에는 57600을 많이 쓰고요. 저속에서 그냥 쓸 경우에는 디폴트 값인 9600을 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블루투스에서는 기본적으로 통신이 RX, TX 선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블루투스 모듈에서는 3.3V를 주로 쓰지만 이렇게 패키지 형태의 다리가 있는 형태에서는 주로 5V를 쓴다. 그리고 블루투스의 무선 전송 속도는 보드레이트 숫자로 1부터 8까지 표시를 하고, 디폴트 가격은 보드레이트 숫자 4인 9600의 속도를 쓴다라는 점. 그리고 고속 데이터 전송을 하기 위해서는 보드레이트 8번을 쓴다는 사실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두이노에서 블루투스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부분을 한번 알아볼 건데요. 여기 아두이노에서 쓸 때는 지금 현재 우리는 전부 다 아두이노 우노 기준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작성해 볼 건데, 아두이노 우노에서는 요 인클루드라고 해서 소프트 시리얼이라고 하는 부분을 추가해 줘야 됩니다. 아두이노에서 우노에서는 소프트 시리얼이라고 하는 걸 추가해 주는데,
이 소프트웨어 시리얼 추가하는 방법은 이제 아두이노 보드 종류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칩셋 자체가 이 시리얼 포트를 하드웨어적으로 지원하는 칩셋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하드웨어 시리얼을 사용하죠. 일반적으로 아두이노 우노에서는 소프트웨어 시리얼을 포함을 시키고요. 이렇게 소프트웨어 시리얼을 포함시키면 기본적으로 이 소프트웨어 시리얼 헤더에 정의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시리얼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갖다가 선언하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 BT 시리얼이라고 해서 설정하는 이 값이 뒷부분에 블루투스 통신할 때 가장 기본적인 변수가 되는 거죠. 현재 BT 시리얼 가로열고 닫고 부분에는 그 C++의 클래스인데요, 생성자인데요. 이 생성자에 핀번호를 지정해 줄수 있습니다. 두 가지 숫자를 넣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숫자가 바로 RX 값을, 두 번째 숫자가 TX 값을 나타내죠. 그래서 현재 우리는 이 칩에다가 RX TX를 연결했죠. RX TX를 연결했는데요. 그 RX TX를 지금 소스 코드에 있는 것처럼 2번하고 3번에다가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이 RX하고 TX를 연결할 때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이 시리얼 통신에서는 이쪽에서 RX는 반대쪽에 TX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트위스트를 꼬아줘야 되죠. 그래서 RX하고 TX를 각각 2번하고 3번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것처럼 그 VCC에 5V 전원을 넣었고요. 그라운드를 연결해주면 아두이노 그 블루투스 요 칩에 이렇게 전원이 들어오면서 깜빡거리게 되죠. 이 상태가 되면 기본적으로 얘가 무선으로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이제 블루투스를 실제 키는 방법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bt_serial.bgn, 이 bt_serial은 여기서 나온 이름이죠. 이 이름으로 갖다 쓰고요. 시리얼 통신에서 9600 쓰듯이 블루투스에서도 9600을 써주면 됩니다. 근데 이거 쓸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이 블루투스 안에는 기본적으로 롬이 들어 있습니다. 그 롬에 이 블루투스의 기본적인 통신 속도가 세팅되어 있는데, 소프트웨어적으로 그 하드웨어에 세팅되어 있는 롬에 있는 블루투스 속도하고 똑같이 매핑이 되어야만 통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하드웨어에 써 있는 숫자하고 동일한 숫자를 소프트웨어적으로 써줘야만 통신이 됩니다. 루프를 보면은 블루투스 통신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이 시리얼에 있는 available라고 똑같은 소리고요. 블루투스 통신이 가능하면 블루투스에서 값을 읽어라라는 거죠. 이렇게 읽으라고 하면은 외부에 있는 블루투스 모듈에서 이렇게 값이 들어간 거죠. 그 값을 읽어드리는 겁니다. 그때 읽을 때는 bt_serial.read 해주면 읽어드리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그 읽어드린 정보를 아두이노 시리얼 환경에 출력한 거죠. 마찬가지로 시리얼에서 어떤 값이 읽어드릴 수 있다면 아두이노 시리얼 창에서 친 값을 블루투스를 통해서 쓰는 거죠. 블루투스에서 어떤 값을 보내는 거죠. 이 코드를 지금 아두이노에다가 집어넣게 되면요. 이 프로그램을 심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런 환경이 벌어집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 다음에 요 설명을 쭉 드릴게요. 설명을 먼저 드리고. 방금 전에 설명된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키면 이렇게 그 시리얼 창을 띄울 수가 있죠. 이 시리얼 창에다가 블루투스의 AT 명령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AT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블루투스 하드웨어 칩에다가 어떤 값을 세팅할 수 있는 건데요. 이 AT 명령으로 세팅할 수 있는 명령어가 몇개 있는데 그것만 알아보겠습니다. AT plus name이라고 쓰면은 기본적으로 블루투스의 이름을 설정하는 거죠. 블루투스 이름은 우리 스마트폰 가지고 뭐 이어폰이나 그런 거 찾을 때 블루투스 이름이 나오죠? 그거 한번 볼까요? 스마트폰에 보면은 요 블루투스 환경에 들어가서 보면은 기본적으로 블루투스 환경 안에 어떤 이름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이름을 나타내는 게 바로 그 bt name입니다. 그래서 my bt라고 이렇게 연속으로 써주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 블루투스 이름이 my bt란 이름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at plus name 뒤에 연이어서 블루투스 이름을 써주고 엔터를 치면은 이 해당 펌웨어에 있는 정보가 업데이트가 되면서 이칩 자체가 이 뒤, AT 플러스 네임 뒤에 있는 글자로 바뀌게 됩니다. 성공하게 되면 이 시리얼 창에 OK set name이라는 글자가 출력되게 되죠. 그 다음에 블루투스에는 기본적으로 몇 가지가 더 들어있는데요. 우리 한번 이걸 한번 해보죠. 블루투스에서 스마트폰에서 이 MyBit라는 게 이제 요 녀석이거든요. MyBit를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진동을 하면서 이렇게 뜨게 됩니다. 여기 뜨는 화면이 바로 핀이라는 번호를 넣어주게 되는데, 요 블루투스 모드라고 스마트폰하고 서로 연결해서 통신하기 위해서는 서로 인증을 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 인증할 때 쓰는 비밀번호가 바로 핀입니다. 기본적으로 블루투스 사게 되면 핀 번호는 0000 또는 1234를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핀 번호를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변경하고 싶을 때는 AT 플러스 핀, 그 다음에 뒤에 핀 번호를 써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1111 4개 쓰고 엔터를 치면은 OK set pin 이라는 메시지가 뜨면서 핀 번호가 세팅됩니다. 지금 저는 이제 BT를 그 블루투스 이름을 1 4개를 이렇게 썼기 때문에 1 4개를 쓰고 확인을 눌러주면은 이 블루투스가 스마트폰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등록됐다는 메시지가 출력되죠. 블루투스에서 또 하나 설정해줘야 되는 거는 네임, 그 다음에 핀 번호 말고 하나가 더 있는데요. 바로 속도입니다. 통신 속도죠. 아까 보드레이트라고 하는 속도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1부터 8까지 속도가 있고, 기본적으로 4의 속도가 세팅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4의 속도를 세팅하고 싶으면 여기다 4, 8의 속도를 세팅하고 싶으면 여기다 8이라고 써주고요. 붙여서 엔터를 쳐주면 OK.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숫자에 해당하는 비트레이트 속도가 출력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런 그 속도를 가지고 세팅해 줄수 있죠. 그래서 블루투스는 AT 명령어를 통해서 아두이노의 시리얼 창에서 세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세팅은 USB 시리얼이라고 하는 기기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있는 우리가 작성한 아주 간단한 형태의 블루투스 코드만 있으면 그런 USB 시리얼 장치 없이도 쉽게 아두이노 세팅 값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블루투스를 이용해서 그 컴퓨터에서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방금 전에 앞에서 블루투스에 대한 이름 설정하는 방법, 그 다음에 블루투스의 핀번호 설정하는 방법, 그리고 블루투스의 속도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속도를 설정해서 블루투스를 작동하게 되면은요, 컴퓨터에서 블루투스 연결할 수가 있는데, 컴퓨터에서 블루투스 연결할 때는 장치 관리자에서 이제 좀 추가를 해줘야 돼요. 이 장치 관리자를 한번 열어볼게요. 장치 관리자에서 보면은 지금 여기에 있는 이제 일단 아두이노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연결해서 전원을 이렇게 인가를 하면은 밑에 아두이노가 인식이 되겠죠. 지금 아두이노 25번 포트로 인식이 됐네요. 그러면서 아두이노에 전원이 들어와서 깜빡거리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에서 컴퓨터를 이렇게 무선으로 연결하고 싶은 거죠. 유선으로는 지금 25번 포트가 연결됐으니까 아두이노에서는 요 아까 방금 전에 설명드린 코드하고 25번 포트로 연결하면 되겠죠. 그래서 시리얼 포트 25로 연결하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시리얼 포트를 이렇게 열어줍니다. 이 열어준 시리얼 포트에서 아까 말씀드린 AT 플러스 네임, AT 플러스 핀, AT 플러스 바우드 이런 속성을 써줄 수가 있었죠. 이 상태에서 이제 무선을 하나 열어볼게요. 무선 통신을 열기 위해서는 장치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이 장치 추가를 하기 전에 여기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윈도우 운영 체계에 보면은 이런 블루투스 설정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블루투스 설정하는 부분을 가셔서 장치 추가를 열 수도 있습니다. 여기 마이비트라고 하는 게 이거 이름이죠. 지금 마이비트로 이름 아까 방금 전에 설정했으니까 이렇게 될 거고요. 다음을 누른 다음에 장치 연결 코드에 들어가는 게 바로 핀번호입니다. 핀번호 4개를 이렇게 넣고요. 핀번호 4개를 넣으면 이 장치가 설치가 되죠. 설치가 되면서 블루투스가 이 컴퓨터와 이 칩과 연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마이비티라고 하는 블루투스가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 나타낸 블루투스는 이 속성 창에 가서 보면은 이런 식의 속성을 갖게 되죠. 속성 창에 보면은 지금 현재 이 마이비티란 블루투스는 컴퓨터에 컴포트 18번으로 연결되어 있네요. 이 컴포트 18번을 통해서 이 아두이노에 연결되어 있는 25번 포트하고 통신하는 방법을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은 유틸리티가 있습니다. 헤라클라스는 유틸리티인데요. 이 유틸리티를 가지고 컴포트 18번을 지정해 보겠습니다. 컴포트 18번으로 무선으로 연결해서 속도는 9600으로 되어 있으니까 오픈 한번 해보죠. 오픈이 되면은 얘가 무선으로 18번으로 이렇게 연결된 거죠. 18번으로 연결되고
유선으로는 얘가 컴포트 25번으로 파란 선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둘이 연결됐기 때문에 이제부터 뭘할수 있냐면 서로 데이터를 주거니 받거니 할수 있죠. 먼저 PC에서 무선으로, 이렇게 무선으로 아두이노한테 어떤 데이터를 보내고 싶다면 여기 이 헬라 클라스의 샌드 창에서 메시지를 입력하고 샌드를 누르면 아두이노 창에 이 파란 선을 통해서 컴퓨터에 하이 아두이노가 들어오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헬로 PC라고 쳐주면 파란 선을 통해서 헬로 PC가 전송이 되고 여기서 무선으로 바뀌어가지고 컴포트 18번을 통해서 이렇게 날아가서 컴퓨터 화면에 이그 메시지가 출력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작동을 하는 게 기본적인 통신 방식이고요. 지금 여기서 이제 스크린 캡처한 거는 그때그때 이제 컴포트가 바뀌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고려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블루투스 테스트에는 기본적으로 그 블루투스 테스트 할수 있는 장비가 두 대가 필요하죠. 블루투스 컴퓨터와 그다음에 블루투스 무선으로 연결되는 컴퓨터가 필요하고,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무선 유선 연결과 무선 연결에 대한 윈도우 시스템의 컴포트가 달라집니다. 아까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건이 부분이 컴포트 25였고요. 여기는 컴 18이었죠. 그래서 무선 쪽에는 이런 걸할수 있는 헤라클레스라는 그 툴을 사용했고요. 유선에서는 아두이노를 통해서 이렇게 보냈습니다. 여기가 무선으로 가면서 전송이 된 거죠. 기본적으로 여기다 값을 입력하게 되면 요 입력한 값이 그 컴포트를 통해서 무선으로 이렇게 날아가서 아두이노에 붙게 됩니다. 이 아두이노 아까 시리얼 창에서 이렇게 설정했던 거는 USB-T UART라는 모드를 통해서도 이렇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 설정할 때 많이 쓰는 게 바로 이 헤라클라스라는 툴입니다. 이런 속도에 대한 내용들을 앞서서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계속해서 블루투스를 이용해 스마트폰 연결하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스마트폰 연결도 PC 연결과 크게 다르지 않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아두이노를 통해서 시리얼로 연결된 부분이죠. 여기 시리얼로 연결된 거고, 이 부분은 이제 꼭지를 바꿔서 스마트폰으로 연결고리를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연결고리를. 기본적으로 스마트폰하고 연결을 하려면 방금 전에 연결되어 있던 PC 연결을 끊어줘야 되는데요. PC 연결을 먼저 끊겠습니다. 클로즈를 먼저 해주고요. 장치 관리자에 가서 PC 연결을 취소시키겠습니다. 여기 가서 장치 제거를 통해서 스마트폰하고, 아두이노하고, 아두이노 블루투스와 컴퓨터 사이에 블루투스 통신을 끊어버렸어요. 이 상태에서 이제 스마트폰하고 다시 연결을 하려면 스마트폰에 있는 기능을 이용해 주면 되겠죠. 아까 우리 한번 살펴봤지만 블루투스에서 켜주고요. 이 마이비티를 연결해 주는 거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처음에 등록을 해제해 주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이비티를 해주고 검색을 하게 되면 뜨게 되죠. 여기서 숫자를 넣어주고 확인을 눌러주면 쉽게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이 연결된 상태에서 어떤 데이터를 서로 보내고 받고 하고 싶다. 이때 한번 다시 한번 알아볼게요. 이렇게 보내고 받고 하고 싶을 때이 창은 이제 COM25는 계속 살아있죠. COM25는 여기서는 COM11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죠, 요거. 여기에서 보내면 이제 이게 스마트폰에서 받고 싶은 거죠. 스마트폰에서 받을 때 필요한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요.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바로 블루투스 SPP 프로라는 툴입니다. 이 툴은 이런 식으로 실행을 시키면 이 항목이 뜨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MyBT라는 항목을 이렇게 클릭해주고 커넥트를 해주게 되면 얘가 그 SPP 통신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이 파란 선과 연결되는 컴퓨터하고 통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트라고 하는 걸 써주고 여기서 이제 메시지를 보내고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그 메시지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기다가 Hi PC 이렇게 해가지고 메시지를 한번 보내보죠. 메시지를 보내면은 여기 화면에 Hi PC라는 메시지가 이렇게 뜨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Hi PC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파란 선을 통해서 아두이노 화면에 Hi PC라는 메시지가 뜬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선으로 연결하는 방법도 쉽게 할수 있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요 컴포트 메시지는 자기의 PC 환경에 따라서 그때그때 좀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블루투스 HC06이라는 모듈은 여기 아두이노와 안드로이드 사이에 그 SPP라는 통신 방식으로 연결되고요. 이 연결된 통신 프로그램은 그 블루투스 SPP 툴 프로라고 하는 이름으로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이걸 검색해서 설치를 하고 MyBT를 인식을 시키고요. 이 인식하기 전에 페어링 모드를 먼저 만들어줘야 됩니다. 블루투스 아까 기억나시죠? 페어링 모드를 가서 111로 연결시켜주고, 그 다음에 커넥트를 누르고 메시지를 보내면, 이 보낸 메시지가 아두이노의 시리얼 창에 출력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간단한 블루투스에 대한 내용을 공부를 했고요. 이를 통해서 컴퓨터하고 연결하는 방법, 스마트폰하고 연결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블루투스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블루투스에 대한 버전 정보에 대한 공부는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해보시길 추천드리고요. 블루투스를 프로세싱을 이용해서 제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방법에 대해서도 좀 미리 공부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드로이드와 블루투스 연결하는데 필요한 오픈소스를 조사해보는 것도 좀 숙제로 내고 싶어요. 이런 자세한 내용은 그 계속해서 이어지는 블루투스 다음 강좌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공부한 블루투스에 대한 내용들은 블루투스 쉴드는 아두이노 홈페이지, 그 다음에 블루투스에 대한 좀더 이론적인 배경은 위키피디아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